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서 여행 마일리지는 다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적립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요금이 오르지 않을까,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한 말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해서 마일리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건 과장 정도가 할 말이에요. 예. 네.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닌데. 자, 그렇게 말씀하셨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고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것도 직접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국을 돌면서 민생 토론회라는 명목하에 총선용 공약을 남발하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관권 선거입니다. 불법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민생 토론회에서 여러 공약을 그 금액을 다 합치면 그냥 천조에 이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건 대통령이 앞으로 그렇게 국정을 잘 이끌어 가겠다 그 의지를 표명한 것처럼 할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민생 토론회가 열린 지역을 쭉 나열해 보면, 영등포, 동대문, 성동, 용인, 고양, 수원, 의정부, 판교, 성남, 하남, 광명, 울산, 창원 등등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고 있는 것과 겹친다. 그리고 원래 대통령이 이렇게 지역 행사를 가면 그 지역의 단체장도 같이 참석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단한 번도 야당 지자체장은 참석을 시키지 않았어요. 초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단체장만 계속 참석을 하고 이런 지역만 갑니다. 이것은 결국은 총선용이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자연스럽다.